안녕하십니까. 복현한영 원장 서용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자존심과 자존감을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화병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말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박지성 선수를 통한 자존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긍심이 차오르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전봉돈 녹두장군을 생각하면서 이 자존심을 또 뛰어넘는, 개인을 뛰어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부분은 되게 뭐 감동적인 부분이, 현대 생활을 하면서 감동적인 부분이 많지만, 감동보다는 슬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슬픈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퓰리처상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을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나가 사람으로 살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말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2019년이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슬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감정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기쁜 노래보다는 슬픈 노래가 많고, 슬프게 돼버리면 우리 몸이 촥 가라앉게 되고 우울감을 약간 느끼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간 숙연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감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 최근에 제일 감동적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넘어가는 그 사진을 봤을 때, 물론 뭐 저희들이 알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단된 지 70년 가까이 됐을 때,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을 하던,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너무나 색깔론으로 해서 치열하게 했잖아요. 정쟁의 도구로 얼마나 많이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론이라든지 지역주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저희들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많이 놓이게 됐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가 경제, 교육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 세계에서 많이 높아졌지만, 저희들 정치적은 되게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희 한반도에서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거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찌됐건 저희들은 살아남았고, 아직도 분단된 조국을 어떻게 통일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넘어갈 때또 말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그 생을 생각하면 다시 또 약간 뭉클해집니다. 무엇을 했든 무엇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건 어찌됐건 뭐 그런 정치적인 전반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단된 조국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판문점을 넘어서 북한 땅으로 갔다는 것 자체, 진짜 뭐 저희들이 금강산도 가고 개성도 연결이 되었지만, 두 지도자가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원체 이런 거에 대해서 표현을 되게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손을 잡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진과 그 상황에 대해서, 분단된 조국에서 어찌됐건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부분. 아, 그래. 저희들도 이제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독일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분단된 나라에서 분단되지 않은 나라, 유일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힘만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온 열강 속에서 어찌됐건 못 사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그리고 세계 보편적인 가치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리고 보다 나은 가치를 만들려고 저희들을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요한 것은 저희 나라를 보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옛날에 말했던 후진국이라든지,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고통받은 나라가 저희 나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할수 있다 하는 그 모범이 되어주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누구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떠나서 조국이 통일되는 것을, 제 생전에 정말 통일이 되어서 평양냉면을 북한에서 평양에 가서 먹고, 그리고 백두산 관광을 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리라고 저는 희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넘어가는 이 사진을 보면 또 다른 자존심과 자존감을 뛰어넘는, 이게 민족이라든지 우리 조국의 앞날에 대해서 한번 좀더 뭉클해지는, 반목과 서로 공격하는 걸 넘어서 화합과 평화로 갈수 있는 이런 거를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싶고, 이 사진을 보았을 때, 그래, 우리 민족도 좀더 나은 미래가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많이 힘듭니다. 저희가 잘 되는 걸 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를 이렇게 돌려깎기 하듯이 저희들 알맹이만 쭉 빼먹으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 하도 많습니다. 그 나라가 저희가 잘 되기를 바래서 저희를 도와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을 넘어서 어찌됐든 살아남았기 때문에 저희를 최소한의 방어를 할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민족이 이만큼 발전된 모습, 2019년에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에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갈 길은 멀지만, 그렇지만 어찌됐건 마음대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저희를 깔보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 시발점으로서, 점으로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 당당하게 판문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가 대화하는 것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뿌듯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번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갈 때는 속으로는 조금 욕이 나왔습니다. 욕이 쇼하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느낌이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해 줄수 있다, 이렇게 한번 되는 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